병뚜야, 오늘 다이노 타워 디펜스 엄청나게 멋있는 타워가 나왔어. 멋있는 타워가 나왔다고? 그래, 그런데 그거는 그냥 얻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얻는 거지? 엄청나게 많은 보석을 구매한 다음에 여기 위에 시즌 패스라고 보이니? 어, 보여. 이 시즌 패스를 누르면 이렇게 보석으로 이거를 잠금 해제할 수 있어. 보석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보석을 얻으려면 게임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보스를 잡거나 아니면 로벅스로 보석을 충전해야 된다고. 우리는 당연히 로벅스겠지. 오늘 한번 로벅스 제대로 질러볼까? 좋았어. 내가 이거 계산해봤거든. 어, 얼만데? 여기 있는 패스권을 전부 다 열려면 16,750개의 보석이 필요하고 무려 11,050 로벅스를 질러야 돼. 뭐야? 보석을 한번 구매해볼까? 격대야, 너는 하지마. 이거 돈 너무 많이 든다. 일단 나만 해볼게. 나는 안 해야겠어. 너무 비싸네. 보석도 살 수 있는 게 650 로벅스에 내가 알기로는 맞아, 이게 보석 1000개가 전부거든? 이거를 17번 정도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민두야, 괜찮겠니? 나 용돈 어디 갔지? 용돈이 다 사라졌어. 이번에 용돈 좀 아껴 써야겠군. 격도한테 빌렸어야겠다. 뭐야? 일단 다 질러볼게. 좋았어. 이걸로 마지막 보석 구매 17,000개가 돼버렸어. 보석이. 와, 17,000개. 와, 내가 예전에 이거 7번까지 이거 시즌 패스를 열었었는데 이제 하나씩 다 열어볼게. 저처럼 이렇게 막 지르지 마세요. 그러다가 진짜 부모님한테 진짜 혼나요. 맞아요. 민트처럼 하지 마세요. 아니, 정갈은 뭐지? 일단은 다 열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끝이 없어. 내 로벅스. 우와, 대박이다. 화산 사이보그 닌자도 열렸고. 그리고 유니콘 펜도 있었어. 유니콘. 유니콘 완전 예쁜데? 우와, 이거 뭐야? 공룡? 이거 티렉스. 원래 이거 티렉스가 아쿠아 티렉스로 변하는 스킨이야. 우와, 완전 멋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다 스킨을 하고 이제 거의 다 왔어.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 마지막. 와, 잠깐. 오, 인도미누스가 이렇게 좀비 인도미누스로 변했어. 좀비 인도미누스. 아, 마지막. 우리 여러분들, 이거 진짜 거의 만천 로벅스로 구매한 타워입니다. 이거 히드라. 와, 머리가 다섯 개야. 와, 나 다 열었어. 보자, 여기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히드라가 뭐야? 아니, 다 스킨인 줄 알았는데 여기 새로운 타워가 세 개나 있네. 히드라는 진화할수록 점점 머리가 늘어나더니. 격투야, 이거 역대급이야.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무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 처음 아니야? 와, DPS도 25,000인데 여태까지 DPS 제일 좋았던 게 이거 드래곤 3,500이었거든? 이거에 무려 6배에서 7배나 높아. 대박. 와, 오늘 한번 제대로 가봅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인도미누스도 스킨 바꿀 거야. 멋있는 이거. 와, 이걸로 스킨. 와, 이거. 와, 또린이 여러분들, 이게 인도미누스예요. 대박. 와,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와. 아니, 이럴 수가. 궁금해 죽겠네. 그리고 트레스도 아쿠아 트레스로 바꿀 거예요. 오, 와, 이거 물대포 속에 생겼는데 너로 정했다. 자, 또린이 여러분들, 이번에 게임 패스권으로 구매한 타워와 스킨으로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호호호호. 물론 저는 아닙니다.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그렇지만 난 용돈이 없어졌다고. 뭐예? 자, 그러면 또린이 여러분들 집중! 집중! 첫 번째는 역시 아무리 타워가 바뀌었어도 주라기 지프 자동차, 이거 필수인 거 아시죠? 이거는 똑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돈을 턴마다 주는 은행, 이거 없으면 정말 모든 게임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은행도 필수. 세 번째는 물대포를 쏘는 아쿠아 트레스. 우와, 파란색으로 바뀌었네. 네 번째는 최강의 공룡이었지만 더 무시무시해진 인도미누스. 와, 이거 너무 세 보이는데? 우와, 더 강력해졌다. 그니까 얘야 진짜 너무 세 보여서 아무한테도 질 것 같지가 않아. 처음부터 짓는데 20만 원, 공격력 최고 상위, 그리고 시즌 패스를 다 구매해야 살 수 있는 히드라.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이번에 펫! 오! 펫이 여러 개 나왔었네? 우와, 이거 공룡 로보사우루스 펫이랑 그리고 이거 디오풀 드래곤, 유니코 펫,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디오풀 드래곤 이걸로 가져가겠어. 이거 타워 두 개랑 타워 데미지 5% 올려준대.
와! 아니 이거 리틀 리자드 정말 촌스럽군. 아니 뭐야, 너도 이거 꼈었잖아. 격대야, 오늘 한번 여기 오크 별 5개짜리 없애보러 가볼까? 5개짜리? 그래 한번 5개짜리 힘들려나? 한번 그래도 해보자. 그래 가자. 우리 할 수 있어. 가자. 가자. 그때 힘들게 깼던 여기 스카이랜드 별 5개짜리 제일 어려운 거 한번 둘이서 가봅니다. 왔어, 들어왔다. 격대야, 바로 우리의 전략대로 가자. 그래? 나는 은행, 격도는 지프 자동차. 은행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초반은 편하게 막아주자고. 네. 초반은 역시 이렇게 총만 쏴도 막기 쉽다니까. 하지만 후반을 조심해야 돼. 후반에 적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후반이랑 이렇게 틀리더라고. 경도를 믿고 난 은행만 지켰어요. 그래, 나만 믿어. 알겠어 격도야. 그럼 뒤에서 띵까띵까 좀 놀고 있어도 괜찮을까? 아니 그런 건 못해. 총을 나한테 노리지 마. 적은 저기 있다고. 빨리 총을 쏘거라. 네 알겠습니다. 빨리. 네 지금 쏘고 있어요. 와, 고블린 라이더들 나온다. 나 근데 이제 은행 하나 만렙. 좋았어, 업그레이드. 나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오, 빨리 돈이 모여서 인도미누스를 일단 소환해야겠어. 밑에 여기 끝에 들어간다. 네, 둘이선 역시 힘든 건가? 일단 버텨보자고. 아, 네. 들어간다. 어이, 얘들아, 천천히 들어가. 안 돼. 아, 어쩔 수 없지. 나머지 병력이라도 못 들어가게 하자. 그래, 여기 처음엔 괜찮아. 그래, 처음엔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인도미누스 소환. 소환 빨리. 빨리 빨리 나와라. 인도미누스 제발 막아줘. 제발. 오. 오!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스킨만 바뀌었을 뿐인데 되게 멋있다. 되게 세 보이네. 그러니까 다 잡아먹어. 어, 뭐야? 잡아먹어라. 어, 잠깐만, 좀만 천천히 와. 지금 인도미스 1단계라고. 안돼. 근데 지금 우리 성체력 40밖에 없어. 안돼. 어, 제발 제발. 안돼, 어쩔 수 없다. 격대야, 이거 다음 판 이어가기 해야겠다. 어, 그래. 어쩔 수 없지. 이어가기 시작. 괜찮아, 이거 둘이라서 이 정도면 지금 잘한 거야. 진짜? 그럼 이제 셋이서 하는 거 겨우 깼는데 둘이서 지금 이만큼 버텼다고. 어? 뭐야, 격투야 트레스 지었어? 어, 지었어. 오, 이따가 아쿠아 트레스랑 비교해봐야겠는걸? 어, 지금은 좀 약하네. 그러니까 아직 1단계라서 약하지만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 어? 알아, 인도미스 먹어버려! 좋았어. 아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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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작. 나 인도미스 하나 더 줄게. 벌써? 이제 인도미스 타임이야. 벌써 두 마리나? 여기 그리고 이거 2단계 인도미스. 와, 진짜 무섭게 생겼다. 와, 눈 봐. 2단계 봐야지. 오호, 여기 봐봐. 우와, 뭐야 저거? 그러니까 얘가 완전 붉은색 용으로 변했어. 원래 하얀색이었는데. 뭐야 저거, 닭별시설이야? 닭이야? 거꾸리! 거대한 치킨이었어. 이번에 인도미누스 3단계 업그레이드! 오, 강력한 오크 궁수가 나왔다. 오크 궁수들 엄청 많이 나온다. 얘네 체력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부터 공격을 해가지고 대비해야겠어. 얘들아 다 공격해. 인도미누스가 할까? 오, 인도미누스도 지금 가볍게 쓰러졌어. 아니 안되겠다, 빨리 더 지어야겠다. 인도미누스 서둘러. 알겠어. 벌써 이걸로 인도미누스 타워 벌써 4개째라고. 호호. 이제 애들이 강력한 애들만 났어. 이제 정말 방심하면 돼. 우리 이제 게임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뚫리면 끝이라고. 바쁘다 바빠. 바빠 바빠. 인도미누스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 지어주세요, 또린 여러분들. 이 와중에 인도미누스 멋있잖아 이거. 나 지금 벌써 인도미누스 타워 5개째야. 헐. 우와. 인도미누스 분단 가라.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아쿠아 트레스 지어볼까? 어, 궁금했어. 어, 이거 봐봐, 이렇게 생겼어. 어, 경도가 크네. 경도 2단계인가? 어, 나 2단계야. 어, 그러면 나도 한번 또 업그레이드. 오. 아니. 오, 여기 물대포다. 오. 좀 다르다. 공격하는 이게 달라. 이건 파란색이야. 역시 새로운 스킨이 좀 새롭네. 제작진이 좀 신경을 썼나 봐.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는 로봇 있는 사람만 사는 것도 아니고. 아, 칵테. 조용해. 한번 아쿠아 트레스 끝까지 올려볼까? 오! 와! 와, 엄청 무서워. 운이 엄청 무서워. 와, 마지막 단계. 아, 물대포 발사해. 진짜 멋있다. 아니 뭐야, 운이 무섭게 변했어. 격투야 잠깐, 여기까지 지금 어느새 뚫렸어. 아니 뭐야, 큰일 났다. 빨리 얘들아 빨리 나와. 언제 여기까지 뚫렸지? 못 봤어 나도. 와, 진짜 옥구 궁수들 체력 엄청 많구나. 자, 이제 경도야
슬슬 지어줄 때가 된 것 같아. 어떤 거? 바로 인도미우스 마지막 단계 업그레이드! 간다! 와, 과연 이거 진짜 기대된다. 20초 후에 나와.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언제 나오지? 어, 우와! 와! 와, 이거 완전 무서워. 와, 뭐야 이거? 와! 와, 완전 좀비 인도미우스가 돼버렸어. 으르르르르르르. 와, 진짜 멋있다. 다 없애버려, 가라! 인도미우스 말랩 두 개 지어주고 나 이제 슬슬 히드라 지어야겠는걸? 히드라? 어, 나 이제 돈이 거의 다 모였어. 미안한데 격대야, 여기 있는 자동차 없애주면 감사합니다. 뭐라고? 여기다 한번 지어보고 싶다. 알았어, 이거 팔아줄게. 고마워. 와, 히드라! 어, 뭐야? 어, 어, 지어진다. 됐다! 와! 와, 뭐야? 근데 야, 저쪽 보고 그렇게. 근데 멋있긴 멋있다. 몸을 들썩들썩거리냐? 그러니까 한번. 어, 업그레이드도 20만원이야 와! 어? 머리가 두 개가 됐어. 근데 방향이 잘못 지었나봐 내가. 그래? 어, 방향이 지금 이쪽 보고 공격하는데? 다시 지으면 안 되는데? 어? 이거 나 지금 돈 많은데 그냥 판매하고 다시 지어볼까? 아니, 이럴 수가. 나 지금 돈 엄청 많다고. 그래, 다시 지어봐. 야, 미안한데 여기 있는 자동차도 없애주면 고맙겠어. 야, 내 거 자꾸 팔려면 어떡해. 미안해. 이거 또리니 분들한테 제대로 보여드려야지. 아, 그럼 팔아야지. 여기. 고마워, 격대. 어, 좋아. 이제야 됐다. 내 거 없어졌어, 다. 이거 고개가 좋아. 어, 아, 렉 먹었었나 봐. 이제 고개 돌아간다. 오. 와, 이게 또리니 분들 1단계. 자, 2단계. 오. 와, 3단계. 와, 뭐야, 몸이 세 개. 아니, 얼굴이 세 개야. 세 개로 변했어. 사진 찍어줄게. 어, 사진 찍어줘. 하나, 둘, 셋, 치즈. 호이. 찰칵. 아까 히드라는 너무 사기적인 타워라서 한 개밖에 못 짓습니다, 또린 여러분들. 이게 진짜 사기예요. 아, 한 개밖에 못 지어? 어, 두 개 이상 지을 수가 없어. 아, 엄청 센가 보다. 아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여기 두면 안 되겠어. 애들이 못 나와. 아, 그래? 어, 여기 두면 안 되겠네. 애들이 못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안 둘게요, 또린 여러분들. 아니, 내 차만 괜히 팔았잖아. 어, 도망쳐. 저기서. 아쿠아트레스야, 미안하다. 네 위치가 딱 히드라 놓기 좋은 장소다. 좋았어. 여기다 짓고. 아이, 뭐야, 또 렉 걸렸잖아. 아, 이게 좀 렉이 있나 봐, 격도야.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제대로 얼굴 돌려서 공격해야 되는데. 아니, 왜 고개를 안 돌지? 어떨 때는 고개를 돌고 어떨 때는 안 돌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 미안해. 다시 여기다 짓겠습니다. 일단 나 인도미우스 타워 6개 다 말렙 시켜놨어, 격도야. 잘했어. 아, 이제 슬슬. 오, 이제 슬슬 저거 나오면 보스 나온다는 소리야. 노예가 나왔군. 노예들이 나와버렸어. 오호. 그럼 곧 보스가 나온다는 거겠지. 자, 그럼 히드라를 다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쟤 왜 이래. 이거 비싼. 어, 됐다, 고개 돌아간다. 안되겠다, 여기서 그냥 설치해야지 계속. 업그레이드. 와, 저 4단계. 와, 너무 커졌어. 우와. 마지막 5단계를 한번 해볼까? 5단계는 100만원 있어야 돼서 지금 지을 수가 없어. 아, 100만원.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또린 여러분들. 와, 5단계! 파이어! 와, 녹아! 용사가 녹고 있어! 너무 센데? 우와. 와, 녹습니다. 용사 진짜 체력 많거든. 용사가 무려 체력이 12만이야. 맞아요, 용사 원래 저 끝까지 가는데. 와. 여기서 죽네. 어, 미안하지만 이거 보스 나오자마자 끝나겠는데? 아니. 아니, 이럴 수가. 애들이 못 나오고 있어. 오늘 민토가 다 해준다. 와, 이거 히드라 한번 타볼게요. 최강의 드래곤 히드라, 넌 오늘부터 내 거다. 어? 이제 슬슬 보스 나올 것 같더니 여기 나온다 이제. 어? 여기 앞에 얘네들 나오는데? 어, 얘네 나오면 이제 보스 나오는 거거든. 나와라! 나와라. 보스 나왔다, 오랜만에. 미치노크 강전사 오랜만에 봅니다. 오랜만이군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 똥똥커프는 히드라를 데려왔다고, 이 녀석아. 히드라 보고 놀랐겠지? 어, 근데 얘네 진짜 빨리 녹아. 원래 와, 얘네 적어도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뭐야,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아, 이게 말이 안 나온다. 녹는데 진짜 체력이 이렇게 다는 거 보세요. 와. 벌써 없어졌어. 어, 오크 미친 강전사 피 다는 거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히드라 최고. 스르르르르르르.
말도 안 돼. 지금 거의 50만이 깎였어. 와, 진짜 말이 안 나온다. 그리고 히드라 범위야, 이게 격도야. 와. 와, 저기 여기 끝까지가 그냥 저기 인도미스 타워 지은 데까지. 와, 저기까지? 와, 요거 판매하고 그냥 여기 중앙에 지으면 돼요. 또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거 가지고 있으신 분? 여기다 짓기만 하면 그냥 모든 맵 다 공격해요. 와, 이거 진짜 최강의 사기 타워다. 아니, 엄청 자랑하네. 더 이상 자랑하면 안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 한마디로 최강이라고. 공격해.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없는 사람들 미안해요. 또린이 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디 갔지? 어, 여기 있다. 우와, 얘 얘는 거의 지금 피가 벌써 반 이상 깎, 아니 반 정도 깎였다 거의. 미친 오크 강전사가 지금 중간까지 왔는데 체력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도린 여러분들, 와, 이거 보이시나요? 와, 이 히드라가 공격하는 게 26,250 DPS. 이게 1초당 공격력이 지금 26,250씩 바뀐다는 건가? 그렇지? 와, 이게 어떻게, 얘 저번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 저기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저기. 그래도 꽤 셌었는데 이번 히드라로 완전 약해졌잖아. 어, 거의 끝났어. 지금 150밖에 안 남았어, 체력이. 노린 여러분들, 히드라의 이 공격력, 사거리. 아무리 얘가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어요. 이제 넌 끝났다, 강전사. 안녕! 안녕! 오예! 도린 여러분들, 이거 시즌 패스 전부 구매하려면 루벅스가 너무 많이 드니까 무리하게 구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딱 한 마리밖에 그게 소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영상을 보고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로벅스 이렇게 많이 질러서 시즌 패스 다 뚫은 거니까 무리하게 사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시즌 패스로 얻었던 여기 있는 해적배 그리고 드래곤 마법사 전갈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오크 에드라는 타워 이거를 가지고 한번 또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또 놀러와주세요. 그럼 안녕.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